위한 경쟁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향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네. 반면에 경주의 경우에는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리그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에 돌파시도 합니다. 서지현이 갑니다. 서지현! 초반부터 자, 서지현 선수가 초반부터 예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약간 걸쳐 있었기 때문에 스로인 로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선언합니다! 이 송재현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끊어내고 연결하는 이 패스들이 좋았기 때문에 또 승리를 거두게 됐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활동량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문미라의 전진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오호. 가운데로 아스나 공간 넣어줘요. 태클! 권희선의 헤더가 높게 떴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가자! 자, 슈팅! 원터치 김진이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아스나 좋은데요? 아스나 슛! 선언합니다. 현슬기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자 헤더!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는 경주한 수원. 짧게 갑니다.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박예은 크로스 날카로워요. 아 좋은데요? 골대를 자! 김혜영이 골대를 맞춥니다. 네,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킥이 올라갔었고 이 순간적으로 수원의 선수들이 이 공격을 놓친 상황 속에서 이 때린 슈팅이 아쉽게 골대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권희선이 가요. 권희선 크로스 날카롭습니다. 좋은데요? 전반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첸두가 들어갑니다. 우첸두 슛! 띄웠습니다. 박사쪽 헤어 좋은데요? 등지는 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던 문미라 선수인데 지금 잘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나이가 끊어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연결합니다. 박사쪽! 자 빠르게 가야죠. 오른쪽에 김진이가 있어요. 우첸두 갑니다. 우첸두 돌파 시도 제출했습니다. 나희에게 나희 슛! 안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아쉽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은하가 가요. 전은합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전은하. 아, 네, 그렇지. 그 과정에서 두 선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후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약간은 이 겹치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네, 경주의 공격 우첸도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결국에는 나이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16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경주한 수원의 승점 석점을 획득합니다.